자, 기초 한문문법, 자, 힘내서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비교형하고, 그 다음에 명령형 보겠습니다. 비교형은, 그래, 뭐뭐와 같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그래, 비교형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뭐랄까, 뭐뭐보다 뭐더 높다, 뭐뭐보다 더 뛰어나다, 뭐뭐보다 더뭐 하다 할 때, 뭐뭐보다로 되는 것도 이제 비교형 문장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명령형도 있겠습니다. 뭐뭐 하시오 이런 거. 그런데 명령할 때는 주로 뭐뭐 하지 마시오,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 비교형 같으면 뭐뭐와 같다, 뭐뭐 같이 하라는 이제 보통 같을 예가 있겠습니다. 같을 예. 그러고 또 이제 같을 약도 있겠습니다. 같을 약. 그러면 뭐뭐보다 뭐뭐 하다. 그래. 뭐뭐보다 더 높다, 뭐뭐보다 더 뛰어나다 할 때, 요게, 의조사로서, 의조사어가 있겠습니다. 의조사어. 그래, 요거. 자, 비교형.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은 이제, 문맥 속에서 이제, 뭐뭐 하시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형으로는 말문이 대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할 때, 뭐, 말문. 그런데 부정어가 이제, 말막, 없을막이라든지, 뭐, 없을무라든지, 그 다음에 안일불이라든지 아니면 말무라든지 이런 것은 뭐뭐 금지형에서 스스로 통용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도 뭐뭐 말하지 말아라 할때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문을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6의 1, 다음을 해석하시오. 세월여 유수, 세월은 뭐뭐와 같다. 흐르는 물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세월은 흐르는 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우, 여, 고, 기름, 고 되겠습니다. 노플, 구가 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봄비는 뭐뭐와 같다. 그래. 여기서 이제 보통 초목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런 뜻으로 요것은 사용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백성의 고휼을 짜라내는 그 기름이 아니고 요것은 이제, 그래. 농작물이나 이런 데 이제, 그래. 담비를 내리는 그 기름과 같다. 되겠습니다. 3. 학여 불급. 배움은 뭐뭐 같이 하다. 그래. 미치지 못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래. 이 공부는, 그래. 내가 아주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나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미치지 못할 듯이, 그래. 열심히 열심히 계속 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4. 부재 비여 정야. 그래. 이 부자는 이제 무릇 해가지고 이제 발어 사이고 그래 해석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비유할 비 같으려 그래 비유하면 뭐와 같다 그래 우물정 또는 우물 물 그래 여기서는 우물 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실학에서 그 뭐랄까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할때 그래 박재가 거기 그분의 거기 뭐랄까 소비론 뭐 그래 소비는 우물 물 같다 하는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군 여사친, 임금을 섬기기를 뭐뭐 같이 하다, 어버이 섬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목마를 갈 때시 한일 물방울 즉. 그 다음에, 같을 여 달감 이슬로. 목마를 때의 한 방울의 물은, 그래. 갈시 일적은 여 감로. 뭐뭐 같다, 단이슬과 같다, 또는 감로수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같을 약으로 되는 거 보겠습니다. 상선 약수, 그래, 유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채상에서는 물과 같다. 그 다음에, 부생 양몽, 그래, 이거, 춘자연 도리원서에 나오는 표현이라 합니다. 그래, 뜰부, 부생, 뜬 인생, 그러니까 더듬는 인생은, 그래, 꿈과 같다. 이때 꿈과 같다고 해서 더듬는, 인생이 그 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단지 비유로서 그래 한다는 뜻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군자지교, 담약수, 말글담, 같을약, 물수. 군자의 사귐은 담박합의 하기가 물과 같다. 그 다음에 소인지교, 감량례, 달감, 같을약, 단술례. 소인의 사귐은 달기가 단술과 같다. 그 다음에 자양야, 그래. 맹자가 이제 어디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배를 짜시다가 이제 묻기를 너의 학문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맹자께서 그래 이제 자양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자양야 그래 이 해석이 그래
그거 보면 평소와 같습니다. 또는 뭐 예전과 같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래, 자양야. 그런데 보통 이제 태연자약하다 할 때는, 그래, 요게 이제, 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연자약하다 할 때는 큰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여 평소와 다름이 없다. 그래, 태연자약하다는 그래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군자지교, 소인지교, 그래, 담약수하고 그 다음에 감량례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그래, 군자의 사귐은 뭐랄까, 은은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오래 가고, 그런데 소인의 사귐은 이익에 따라 이렇게 서로 어울리니까 이익이 다 예쁘면 뭐 끝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을 해석하시오. 그래, 막약. 그래, 막약도 있겠습니다. 막약, 막이여. 좀 희미하구나. 막이여, 막약은 뭐뭐만한 것이 없다. 그래, 이것이 이제 최상이다. 그래, 최상급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려는, 그래, 불려는 뭐뭐만 갖지 못하되서, 그래, 비교급, 그냥 비교급이고, 막이여, 막약은 그래, 최상급 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지락은 막이여 독서요 할 때,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 그래, 독서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이제 고문장에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 막이약, 막이여 같은 표현인데, 그것은 이제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음미해 보면은 이해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 지락 막이여 독서요, 지오 막이여 교자니라, 지극한 즐거움은 뭐뭐만한 것이 없다. 독서만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요, 지극한 요점은 막이여 뭐뭐만한 것이 없다. 교자,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치관 막약평. 그래, 관직을 다스리다. 뭐, 그래. 하여튼 관리 생활을 할 때는 공평함 만한 것이 없다. 그래, 공평함이 최고다. 그 다음, 그리고 또 이제 재물에 임해서는 임제, 재물에 임해서는 막약, 렴, 청렴 한 만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무우 불려 기자, 무우 벗하지 말아라. 그래, 불려 기자,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그래,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든 뭐 사회에 나갔든 친구를 사귈 때는 자기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제 친구로 사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학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자기 자신의 덕행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그래 자기 자신과 동등하거나 뛰어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를 친구로 안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러면 됩니다. 그래, 이 친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악행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합시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랄까 뭐 봉사 활동을 하러 갑시다 하면 그래 같이 따라가서 그래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을 함께 하면은 그래 친구가 잘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한 번씩 뭐랄까 그래 점심도 사고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이제 나를 친구로 여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런 것은 나 쓸데없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 그래 되면은 나 스스로 이제 뭐랄까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 표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 뜻은 이제 비슷한데, 세상에 슬기롭고 그래 뭐랄까 영민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잘 협조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걸어가라.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뭐 슬기롭고 그래 단호하고 그래 영민하고 그래 잘 협조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 악한 벗을 친하여 악행을 짓기보다는 그래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걸어가라.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 표현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 뜻이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 너무 앞서간 걱정은 다 망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고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순간 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오래오래 하면은 그래 결과가 나온다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육행천리, 그래, 육기로 천리를 가는 것은 불려 무모함 못하다. 그래, 불려 다음 게더 좋다. 이런 뜻이 비교급에서 불려 다음에 요게 더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행 배로 달려가다 만리, 그래, 만리를 배로 만리를 가는 위편리, 편리함이 되는 것만은 못하다. 그래, 육기로 가기보다는 배로 가면은 화물 같은 걸 아주 더 수월하게 운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정지요, 정치를 하는 요점은 막차 위대 없, 그래 없다.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조사 어가 뭐뭐 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나타내는 게 보겠습니다. 상엽홍어 2월을 아주 유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리 맞은 잎이 2월의 꽃보다 굵다. 그래서 의조사어는 뭐뭐 보다로 해석하겠습니다. 2월은 음력으로 봄꽃 하면 되겠습니다. 2월하. 화, 그래, 재앙은 막대, 뭐뭐보다 큰 것이 없다. 부지족, 만족을 알지 못한 것보다. 그래, 발족에는 풍족하다는 뜻도 있고, 또 만족하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9번도 유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 나는 예전에 이것은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것을 푸른 물감이라고 해석해 놨었군요. 그래, 쟁 앞에 나오는 고층을 그래, 나는 예전에는 푸른 빛이라고 알았는데 이 푸른 물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시군요. 그래, 청 그래 푸른, 그럼 여기서 했는데 그래 해석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그래, 푸른 물감은 출 나왔다 뭐뭐에서 쪽풀에서 나왔다 이 그러나 청 푸르다 어조사 뭐뭐보다 쪽불람, 쪽불보다, 쪽람, 쪽람, 쪽불보다 더 푸르다. 빙수위지, 얼음은 수위지, 물이 그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음은 물이 얼음이 되었는데, 이, 그러나, 하느수, 차갑다, 뭐뭐보다 물보다. 국지, 어음, 나라의, 그래, 말소리가, 이, 달을, 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지사가, 전지사라고 하면 안 되고, 의조사를 켜야 되는데, 의조사가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뭐뭐보다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다를 이가 나오면은 다르다 뭐뭐 보다 그러니까 그래 예, 그래 아니 이에서 참 보다가 이거 참 뭐뭐 와 그래 뭐뭐 와 내가 말을 좀 했습니다. 그래 뭐뭐 와 다르다 그래 뭐뭐 와 다르다 중국의 그거는 다르다 리호 중국 그래 훈민정음 거기에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명령형 보겠습니다. 명령형은 문맥에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 문맥에서 오는 비유 보는 경우 자 있겠습니다. 그래 한문에서 뭐뭐 하라 그래, 명령형, 또는 이제 명령형은, 그래, 뭐, 하지 말아라. 금지형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 금지형은 주로 말물. 그래, 말물. 아까 했듯이, 그래, 말물. 그런데, 그래, 말막, 없을막이라든지, 안일불이라든지, 없을무라든지, 말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로 통용되기로 한다 합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뭐뭐 말아라, 말라, 이렇게 해석된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 보겠습니다. 7-1. 치우 필단인하라. 그래, 벗을 취하며 반드시 단정한 사람으로 하라. 끝단 발단. 그다음 태구 필승기. 가릴 택 버두. 그래, 벗을 가릴 때는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하라. 네, 유무고이. 그래, 아무 까닭이 없으면서도 그래. 아 은더가 또는 아츠말 아 그래. 군, 그대 군, 그래, 그대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유를 마지막에 해석하고, 자, 그래, 다시, 유 있거든, 무고이 아군자, 그래, 연고도 없이 그대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거든, 군, 그대는 기, 신지하라, 삼가하라, 그래, 이런 경우에는 문맥에서 그래, 이제 명령형으로 해석했습니다. 차하승야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여출시지하라, 그대는 나가서 그것을 보라. 자, 그 다음에 문후왈, 문후가 말하였다. 선생은 취사하라. 선생께서는 또는 선생은 나아갈지 집사. 그래, 집으로 가시오. 그래, 그대가 알려준 대로 이제 내 재상은 정했습니다. 또는 그래, 취사 간사로 가서 쉬시오. 그 다음에 6번에 물소실망. 이때 적을 수는 조금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붙을 부, 그래, 부의지연, 기에다 대고 하는 말은 물청은, 그래, 듣지 말아라. 이때, 의조사어는 거기에 또는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무망은, 그래, 망은 하지 말라. 이때 없을 무 이것을 뭐뭐 말아라. 그래, 명령형, 그래, 금지 명령형으로 해석했습니다. 족, 결의 족이지만, 그래, 멸족하지
하다, 멸족당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된다 합니다. 그래, 그래 망령된 말 하지 마라. 임금님 앞에서 망령된 말 하면은 그래, 멸족을 당할 수도 있다. 다음을 해석하시오. 7의 2. 비례물시 유명한 문장 되겠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불력기자, 벗하지 말라. 자기와 같지 못한 자를. 그래, 아까 이제 중출 거듭 나왔다 되겠습니다. 3. 무도인지단하고, 이때 없을 무를 여기서는 이제 없다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 명령형으로 그래, 길도는 말하도록, 그래, 말하지 말아라. 이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무슬, 말씀슬, 그래, 말할도 말씀에서 그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자기의 장점을. 비소위, 그래, 행하여 할 바가 아니거든. 물위 행하지 말라. 그다음에 의인 막용,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아라. 과정 물탕계하고 유명한 문장 되겠습니다. 허물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꺼릴 탄. 그래, 허물이 있으면 그래, 자꾸 자꾸 금방금방 고쳐 나가시오. 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